아우, 이거 너무 잘 살아요. 오. 이게 엄동설한에 눈이 이만큼 왔는데도 너무 잘 살아. 이거 새파랗게 너무 잘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여기도 들리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원주에서 왔거든요. 원주에서. 네. 자, 올해 겨울에 그 바이소를 죽이지 않고 키우셨다고? 너무 잘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아, 이제 방법을 터득했어요. 네. 그 비누를 씌웠더니 예. 그 안에서 겨울에도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지금은 이제 그 비누를 걷어봤더니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잘 컸어요. 와, 비누를 씌웠다고요? 네, 비누를요. 와, 겨울에 비닐을 씌워주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올겨울에는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비누를 씌운 쪽하고 안 씌운 쪽하고 그랬더니 비누를 씌웠더니 너무너무 예쁘게 아가들이 잘 자랐어요. 예, 아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TV의 용설입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고요. 예, 봄이 찾아왔죠. 근데 아직은 강원도 쪽이나 저쪽 윗지방에서는 아직도 예, 추위와 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봄은 확실히 왔습니다. 네, 이제 밖에 얼마든지 바이솔을 심어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바이솔을 심기 시작해야 되겠죠. 1차로 바이솔 판매 영상으로 올렸던 것보다도 예, 지금 더 훨씬 더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약한 100여 종의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설이도 정확히 쉬어보진 않았지만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이솔 주문에 앞서 바이솔에 한해서 예, 5만 원부터 무료 택배고요. 부자재는 별도로 택배비가 붙는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위솔 택배 주문하는 방법은요, 메모지에다가 쓰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예,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용설 바위솔입니다. 자, 용설 바위솔 구매하는 방법은요, 예, 유튜브를 보고 구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네이버에 용설 바위솔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택배 주문하시면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로만 엄선된 아이들로 골라서 이름표와 함께 같이 택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고르신 다음에 문자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세덤이죠? 요 아이는. 자, 솔세덤. 예, 세덤류고요. 3,000원입니다. 요 아이 월동되고 나오면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좀 다르죠? 솔세덤 3,000원. 매화바이솔. 예, 겨울에 아주, 예, 죽지도 않고 잘 살아있는 아이죠. 월동도 잘합니다. 예, 요렇게 생겼어요. 밥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2,000원이요. 자, 백두몽골입니다. 백두몽골. 예,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죠. 백두몽골이 자리 잡히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이게 전부 다 백두몽골이에요. 요 하나하나가, 예, 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빠글빠글하게 키우면 아주 이뻐요. 백두몽골, 예, 2,000원입니다. 색단초가 들어왔네요. 요건 색단초. 길게 자라는 거고요. 지피식물입니다. 예, 2,000원이요. 자, 가을에 핑크색 꽃이 이쁜, 예, 요거는 새잎꽁의 비름이라고. 새잎꽁의 비름. 꽁의 비름 종류가 좀 되죠. 예, 요건 새잎꽁의 비름. 2,000원입니다. 도끼와 드래곤이라고 들어왔네요. 도끼와 드래곤.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꽃대가 한참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꽃이 피면은 요런 꽃이 핍니다. 산들산들한 꽃이 피는 거죠. 2,000원입니다. 구슬새덤이에요. 예, 새덤 종류고요. 마찬가지로 구슬새덤. 예, 2,000원입니다. 바바라고 합니다. 조비바바 슈페리. 조비바바, 과에 속하는 거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건 아직 물이 좀덜든 거고요. 예, 요거는 물이 좀든 겁니다. 아, 조비바바 슈페리 4,000원. 빨간 송엽국이에요. 이제 송엽국, 빨간 송엽국. 꽃이 빨갛다 그래서 빨간 송엽국이죠. 2,000원. 밀라야입니다. 밀라야. 예, 자구가 좀 작게 크면서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크는 성질이죠. 예, 밀라야 2,000원이요. 자, 오래간만에 익소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야, 아주 이쁜 익소로나. 예, 3,000원입니다. 다크팁 로얄이라 그러죠.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크팁 로얄. 예, 3,000원입니다.
갈리바다예요. 예, 갈리바다 UI.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이요. 에드워드 볼즈, 그렇죠? 에드워드 볼즈. 자, 이렇게 솔방울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3,000원입니다. 큰 꽁의 비름입니다. 큰 꽁의 비름. 요거는 이제 꽃이 피고 진 거를 목대를 자른 거고요. 월동하고 지금 올라온 모습이에요. 큰 꽁의 비름은 좀 키가 지금 큽니다. 한 30cm에서 40cm 정도 큰다고 보면 돼요. 2,000원이에요. 자, 연화바이솔이죠. 연화바이솔. 항상 사랑받는 연화바이솔. 자, 2,000원입니다. 부엉이 바이솔도 있네요. 자, 2,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엉이 바이솔이 3,000원이었는데 가격이 내려갔네요. 알붐이에요. 알붐. 예, 요렇게. 아, 이렇게 토동토동하게 생긴 아이죠. 알붐 2,000원입니다. 그레이스라는 아이네요. 이 아이는. 자, 요렇게 아주, 예, 고급지게 생겼죠. 가격도 아주 착해요. 3,000원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자, 포트 보시면은, 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요런 유토피아가 있고요. 요렇게도 큽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네, 엄청 크죠? 요런 아이도 있고, 예,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예, 같은 유토피아고요. 3,000원입니다. 장미 기린초죠? 예, 단풍 세덤이라고 그러고, 장미 기린초라고도 하고, 뭐, 예, 요 꽃이, 꽃끝이 꼭 장미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예, 장미 기린초라고 합니다. 2,000원이요. 와, 자구 보세요, 자구. 막, 어우, 뭐, 빠글빠글 합니다. 예, 자구 많은 능유가 왔습니다. 능유. 3,000원입니다. 자, 요인 백두 기린초라고 합니다. 백두 기린초. 자, 장미 기린초하고 좀 약간 느낌은 같지만, 입모양이 확실히 달라요. 백두 기린초. 2,000원이요. 오색 기린초인데요. 자, 이렇게 월동하고 올라온 아이라서, 이렇게, 오색 기린초가 아주, 예, 어우, 그냥 길게 쭉쭉 뻗었네. 예, 오색 기린초 가격도 착합니다. 2,000원이에요. 아이고, 요건 진주 바이솔인데요. 아직 애기애기합니다. 월동해서 이제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눈을 좀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생 바이솔은 이제서 눈 뜨고 있어요. 진주 바이솔 3,000원이요. 자, 가정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로슈라리아죠. 예, 요건 바이솔은 아니고요. 다육이 쪽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슈라리아 2,000원입니다. 장미바이솔인데요. 장미바이솔이 아직 밥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 알고 구매하시면 돼요. 밥이 아직 많지 않아요. 하지만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미바이솔 2,000원입니다. 아멜룽가라고 합니다. 아멜룽가. 예, 이름도 참 신기하죠. 아멜룽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3,000원이에요. 자, 블랙탑이 아주 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실한 게 요래요 요래 블랙탑. 어우, 아주 뭐 그냥 단단합니다. 2,000원이요. 마호가니죠. 요건 마호가니 바이솔. 예, 3,000원이요. 도미닉스 색감 참 이쁘죠. 예, 도미닉스라고 합니다. 3,000원입니다. 자, 어파인입니다. 어파인. 이렇게 자구 많은 거는요 많이 빠지고 이렇게 자구가 작은 게 좀 남았네요. 예, 요거 어파인 2,000원입니다. 자, 이쁜 데니도 나왔습니다. 데니도 이렇게 생겼죠? 자구도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2,000원이요. 이건 레인보우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고왔던 레인보우가 다 빠지고, 예, 이렇게 아직 애기애기들. 여러분들, 이게 파란 애들이 왜 파라냐면 애기애기라서 그래요. 이게 햇빛을 보면 색이 또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레인보우 3,000원. 페루죠? 페루 바이솔 이렇게 생겼고요.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하다 그래서 고슴도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3,000원이요. 자, 색깔이 좋은 아주, 예, 주얼리죠. 가격도 2,000원으로 착해요. 이렇게 자구가 달린 아이가 조금 있고요. 또 이렇게 외드로 된 아이가 좀 있습니다. 예, 랜덤으로 나갈 거고요. 2,000원입니다. 자, 썬버스트죠. 썬버스트. 자, 이렇게 물든 아이가 좀 있었는데 요 아이 다 빠지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네, 금방 물들 거예요. 요런 아이들. 썬버스트 3,000원입니다. 1차 방송에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포트 레드와인. 색감이 올해는 아주 끝내주게 나왔습니다. 예, 포트 레드와인 3,000원. 자,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죠. 윌리엄이고요. 예, 아주 튼실한 바이솔입니다. 윌리엄 3,000원입니다. 베디비어가 있네요. 베디비어. 예, 요 아이도 아주 튼튼한 아이예요. 자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건 애기고요. 베디비어 3,000원입니다. 포천이, 포천이에요. 아까 진주 보여드렸고요.
진주하고 포천이하고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애기 때는 거의 비슷해요. 3,000원입니다. 아직 이렇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상태니까요. 참고하시면 돼요. 알리온이라고 합니다. 알리온이 이것도 솔방울 거고요.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알리온이 3,000원이요. 연정 바이솔이에요. 연정인데요. 사실은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연정은 독이 품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의점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착해요. 3,000원입니다. 자, 국민 바이솔이죠. 피핀 바이솔. 항상 사랑받는 피핀 바이솔. 늘 이런 색깔이에요. 너무 이뻐요. 예, 2,000원입니다. 베이비스타입니다. 베이비스타인데 이렇게 색깔 나온 아이가 예 이제 많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2,000원입니다. 초이스. 아유, 색감이 아주 끝내주네. 예, 3,000원입니다. 자구가 아주 많이 달린 오디띠죠. 예, 오디띠 이렇게 생겼고요. 예, 나팔 모양으로 생겼죠. 2,000원입니다. 자, 쿠몰리라는 바위솔인데요. 예, 신품종 같아요. 근데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자구를 많이 달아서 그런가 봐요. 브론즈하고도 느낌이 비슷한데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코몰리 예, 3,000원입니다. 자, 골든오겟인데요. 골든오겟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요거 작은 거는 7,000원이고요. 요거 9cm 포트에 꽉 찬 거는 요거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7,000원과 10,000원으로 구분해서 판매합니다. 붉은 바이솔. 예, 자구가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빠글빠글합니다. 2,000원이요. 자, 클라라 노이스 들어왔습니다. 클라라 노이스가 저번 1차 영상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주 외두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클라라 노이스 3,000원. 발키리 바위솔. 예, 물들면 이렇고요. 물들기 전에는 또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3,000원이요. 솔방울인데요. 솔방울이 그렇게 아주 예 뭐 실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아직 작아요. 예, 참고하시고 2,000원입니다. 브론즈 파스텔이죠. 브론즈 파스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원이요. 아스트리트. 요 아이도 솔방울 쪽하고 비슷한 아이죠. 아스트리트. 예, 자구가 아니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아이예요. 아스트리트 3,000원. 데빌스 푸드라고 합니다. 데빌스 푸드. 예, 색감이 아주 진한. 예, 이거 뭐 검정색도 아니고 굉장히 진한 색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죠. 데빌스 푸드. 3,000원.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삼색, 요것도 삼색입니다. 예, 요거는 아주 추운 데서 예, 자라갖고 온 아이고요. 요거는 예, 여기 경기도 지방에서 키운 아이고요. 예. 자, 온실에서 큰 아이들은 이런 모습. 물론 햇빛은 잘 보고 있는 거고요. 난방은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키울 때 난방하면서 키우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다 난방 없이 키우지만은 정말 추운 데서 키운 애들은 예,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노란 빛이 나고 그렇고요. 예, 아직 빛이 안 난 애들은 요래요. 다 같은 삼색이고요. 2,000원입니다. 갤럭시라고 그랬죠. 갤럭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고요. 좀 튼튼해요. 갤럭시. 예. 휴대폰 이름 아니에요. 3,000원이요. 예, 체리 바이솔이죠. 요건 체리. 예. 요렇게 입장이 속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죠. 3,000원입니다. 요거 물 들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변해요. 요런 식으로. 요건 묵은둥이. 예. 요거는 애기. 지금. 3,000원이요. 뉴델러스. 이렇게 생겼어요. 델러스하고 같은 것 같은데 농원에서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뉴를 붙여서 뉴델러스라고 합니다. 3,000원이요. 브론즈예요. 브론즈는 이렇게 피핀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요 안에가 빨갛게 물들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브론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감이 아주 끝내주죠. 3,000원입니다. 루즈 로이드라고 예 새로 나왔네요. 요 아이 예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3,000원입니다. 자, 바위솔이 아주 카멜레온 같아요. 요것 보세요. 요거는 예 냉지에서 이렇게 아주 월동을 하면서 키운 아이. 엄청 튼실해 보이죠. 요거는 약간 가온에서 나온 아이. 예, 아직 좀 파란둥이죠. 요거는 예 월동을 하고 나온 아이. 예, 묵었죠 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아이예요. 잉글랜드 칼카리움 2,000원이요. 자, 루즈도 한번 보세요. 루즈도
자, 요렇게, 예, 퍼렁둥이 루즈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물이 들은 루즈가 있어요. 예, 이것도 다, 키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렇게 파란 아이도 있다라는 거. 예, 루즈 3,000원입니다. 자, 선셋 바이솔인데요. 제가 집에서 이걸 키워보니까, 뭐,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선셋 바이솔은요. 잘 무르지도 않고, 월동도 잘 돼요. 예, 튼튼합니다. 가격도 착해요. 2,000원입니다. 자, 보르드 와인이에요. 예, 시중에 피그니츠, 피그니즈로, 예,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용설인에서는 정식 이름으로, 보르드 와인이란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르드 와인 3,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보르드 와인이고요. 요 아이도 보르드 와인입니다. 네, 같은 아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버질이라는 아이입니다. 버질. 예, 아직 애기고요.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9cm 포트 안에 요 정도 크기로 들어있는 거 보시고요. 3,000원입니다. 와인 고급종이죠. 커피고요. 아주 단아한, 예, 그런 빛을 내고 있는 아이죠. 예, 5,000원이요. 문어 바이솔. 예, 문어는요. 봄이 되면은 이렇게 다리를 길게 뻗습니다. 길게. 그래서 문어 다리 마냥 뻗는 다리에서 문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문어들은요, 가을이 되면 다리가 짧아요. 예, 봄에만 다리를 길게 뻗습니다. 문어 3,000원이요. 하베르보이 보세요. 예, 하베르보이도 이렇게 아주 야물딱지게 자란 애들은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고요. 아직 색이 좀 덜 나온 애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렇게 크는 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베르보이 3,000원. 레네카 바이솔이에요. 레네카. 예. 아주 자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네카 바이솔 3,000원. 시 윌리엄이죠? 예. 생김새는 마치 그 유토피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시 윌리엄이란 이름으로, 예, 탄생을 했습니다. 예, 3,000원이요. 색감이 아주 곱죠? 예, 하이디 펠러라고 합니다. 하이디 펠러. 요 아이도 아직 애기 하는 거고요. 예, 이런 아이를 심어서 자구를 내면은, 예, 또 멋있는 또 바이솔 정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이디 펠러. 3,000원이요. 자, 루브라데이라고 하죠. 루브라데이. 예, 요것도 3,000원이고요. 색감이 굉장히 고운 아이입니다. 아, 버건디라는 바이솔인데요. 요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버건디. 이름도 참 신기하죠? 농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면은, 예, 어쩔 수 없이 용설이가 그 이름을 따라서 판매를 해야 돼요. 아, 버건디. 신품종인데도요, 가격이 착합니다. 3,000원입니다. 아델헤이드라고 그러죠. 아델헤이드. 예, 요 아이도 이제 물이 설설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대품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4,000원이요. 마오네이디움. 자, 마오네이디움은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조기 품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3,000원. 예, 요것도 대품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왕거미 바이솔. 지금 이렇게 자구 나오고 있죠. 왕거미 바이솔. 자구 나오는 게 있고, 1년 묵어서 이렇게 또 자구 나온 아이도 있고요. 예. 자, 왕거미 바이솔 2,000원입니다. 지중화 바이솔인데요. 요것도 소품으로 크는 거예요. 예,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나왔죠. 빠글빠글하네요. 예, 예, 요것도 3,000원입니다. 로즈 봉황입니다. 로즈 봉황. 예, 3,000원짜리 로즈 봉황이고요. 자구는 요 정도 달려 있습니다. 예, 포트를 꽉 채우진 않았는데 색감이 아주 이뻐요. 3,000원입니다.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죠. 예, 웬디라는 아이예요. 시중에 아폴로 로즈 플로그라고 판매가 되고 있죠. 용설인에서는 웬디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예, 3,000원이요. 하트 바이솔이, 하트 바이솔. 자, 하트 바이솔이 원래 얼굴이 크게 크는 품종이 아닌 걸로 알았는데, 자, 요렇게 작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얼굴이 큰 아이도 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이쁩니다. 3,000원이에요. 아까 전에 빨간 송엽국을 소개했죠? 지금은 분홍 송엽국입니다. 분홍 송엽국. 예, 요렇게 생겼고요. 꽃 색깔이 좀 달라서, 예, 달리. 분홍 송엽국이라고 부릅니다. 2,000원이요. 자, 국민 바이솔이죠. 예, 능견 또는 호랑이라고도 하고요. 예, 유통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어떤 분들은 딸기라고도 나가고 있고, 스트로베리 필드라고도 나가고 있고, 능견, 뭐 호랑이. 사실 같은 아이입니다. 예, 같은 아이가
환경에 따라서 달리 자라니까 이름을 바꿔서 나가는 거니까요. 알고 계시고요. 능견 2,000원입니다. 자, 벨벳 바이솔이죠. 벨벳. 아주 야물딱지게 생겼어요. 벨벳 3,000원입니다. 거미 바이솔이에요. 예, 청거미라고도 하고요. 애기거미라고도 하죠. 요거 거미 바이솔 2,000원입니다. 황금 세덤 있습니다. 자, 황금 세덤. 예, 아주, 예, 지피식물로 아주 좋아요. 예, 가격도 착합니다. 2,000원이에요. 대소로 바이솔이죠. 자, 요거는 가격이 좀 나간 아이예요. 10,000원짜리고요. 예, 한 포트에 대소로. 예, 한 포트에 10,000원입니다. 아, 팔리다라고 있죠. 팔리다 바이솔. 예, 요것도, 예, 아직 가격이 안 내려갔어요. 한 포트 10,000원입니다. 이름은 히데라고 합니다. 히데. 2,000원이요. 거미 철화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거미 철화. 예, 이렇게 아주 자구도 많이 뽑는 철화도 있네요. 이 3,000원이요. 자, 연정. 연정이 아까 전에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또 있네요. 연정이 대품이에요. 이렇게 손바닥 보세요. 이만해요. 예, 연정 대품. 어우, 예, 자구도 뭐 서너 개씩 달려 있고 좋습니다. 아주 얼굴도 크고. 15,000원입니다. 자, 국민바이솔 캥거루예요. 자, 국민바이솔 캥거루.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 엄청납니다. 예, 2,000원입니다. 자, 만홍이죠. 만홍. 예, 지금 아직 이제 봄에 이제 깨어나는 아이고요. 만홍이 가을이 되면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예, 만홍. 식용와송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새솔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2,000원이요. 요거는 다이크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예, 자구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고 이미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요 같은 아이고요. 예, 다이크 3,000원입니다. 자, 레드앤그린인데요. 예, 아무리 봐도 솔방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솔방울하고 농원에서도 헷갈리게 키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레드앤그린 3,000원입니다. 자, 요건 거미의 일종이죠. 거미바이솔 종류도 많은데요. 그 중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 아주 귀엽고 이쁜 아이죠. 2,000원입니다. 장미피핀이 들어왔네요. 장미피핀. 아주 색감이 끝내줍니다. 아주 완전히 빨간색을 띠죠. 장미피핀 2,000원. 강화존바이솔이에요. 요렇게 동화 모습이 지금 아직 있죠. 겨울잠에서 이제서 막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봄이 돼서. 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강화존바이솔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강화존바이솔 3,000원. 자, 헤이헤이라고 합니다. 헤이헤이. 아주 요 아이도 강한 아이고요. 예, 아주 마디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예, 헤이헤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쁘죠? 예, 3,000원입니다. 자, 101번째 바이솔입니다. 요거는 베타라고 그러네요. 예, 용설이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아주 아직은 애기입니다. 예, 그래도 예, 신기한 예, 이름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베타 3,000원이요. 자, 그 다음에 계절 따라 오는 거죠. 예, 이베리스라고 그러죠. 이베리스. 눈꽃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야생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아이고요. 예, 봄이 되면 항상 갔다가 심기도 많이 심죠. 잘 번식해요. 3,000원이요. 아틀란티스죠. 예, 아틀란티스도 월동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 아이는 정원 같은 데다가 화분에 심어도 되지만요. 정원에, 정원에 심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틀란티스 7,000원. 자, 바위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일일이 다 적거나 뭐 그러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설이 믿고 그냥 얼마치 주세요. 뭐 2-3천원짜리 얼마치 주세요. 뭐 초보자용 얼마치 주세요. 그러면은요. 용설이가 알아서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영설 TV. 자, 이거는 바위솔 분갈이 전용 흙이죠. 이렇게 바위솔 분갈이 전용 흙. 예, 1kg에 1,000원씩이고요. 원하는 키로수를 드립니다. 예, 요 5kg짜리로 저번에 4kg를 묶었는데 예, 이제 5kg짜리로 해서 3포대 그러니까 15kg는 한 박스 4,000원이 붙어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15kg 한 박스 4,000원. 그런 식으로. 예, 5kg만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면은 화분 하나, 조금 큰 화분에 넣어가지고, 바위솔 한 10개는 심을 수 있는 양이에요. 예. 자, 바위솔. 자, 바위솔 전용 흙이라고 할게요. 바위솔 전용 흙. 예. 1kg에 1,000원씩. 5kg 당긴 거 5,000원.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용설이가 생명토 배합하는 거 영상으로 올렸죠? 생명토 배합하는 거 요렇게 묶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숙태 하나 150g, 생명토 3kg, 마사 4kg 해가지고 요거를 환상적인 비율로 용설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비벼서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비벼 쓰시면 됩니다. 반만 잘라서 조금씩 비벼 쓰셔도 되니까요. 요거 하나 2만원이고요. 택배비 별도입니다. 근데 요거에다가 나는 다른 거 바위솔 조금 겸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해서 택배비 그냥 4,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위솔 심는데 필요한 핀셋이죠. 요거 아주 단단한 핀셋입니다. 요거 핀셋, 예, 8,000원이고요. 예, 요거 하나는 다른 거 들어갈 때 같이 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원해용 영양제죠? 영양제. 요렇게 바위솔과 관련된 영양제인데요. 요거 5,000원짜리예요. 영양제. 요런 거 한 통씩 있어도 괜찮습니다. 바이솔 영양제 5,000원. 자, 깍지 앤 진디라고요. 요건 깍지약 전용이죠. 깍지 전용이고요. 여러 번 뿌려주셔야 됩니다. 예, 자주 뿌리셔도 되고요.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돌 붙일 때 쓰는 본드가 있죠. 예, 돌본드예요. 요거, 예, 50g짜리예요. 7,000원입니다. 마사를 풀 때 쓰는 쇼벨이에요. 쇼벨 대예요. 요건 대. 예, 대 8,000원이요. 그리고 쇼벨 중이 있습니다. 중. 조금씩 풀 때 쓰는 거고요. 5,000원입니다. 자, 쇼벨 소 있어요. 소. 요거는 조금 퍼가지고, 요렇게 얹을 때 쓰는 거고요. 예, 재밌죠? 예, 요렇게. 바위솔 심을 때 필요한 거예요. 요런 거는. 네, 요거 5,000원입니다. 요건 수제 돌림판이죠. 수제 돌림판. 예, 가격이 좀 나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한 30cm, 30에서 35cm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무게감은 꽤나 무거운 것, 한 40kg 이상, 예, 얘가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무거운 것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힘을 줘서 돌리면은 팍팍팍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적당히 잘 돌아가서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수제, 직접 만든 거예요. 5만원입니다. 수태, 요거, 150g, 만원. 마사, 소분한 거, 요 2kg, 예, 2,000원이죠. 예, 다음에 생명토. 요거는 6,000원이에요. 3kg 6,000원입니다. 요렇게 따로도 파니까요. 묶음으로 사시려면 묶음 사시고 따로 사시려면 따로 사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색깔 모래인데요. 요거는 도로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도를 표현할 때 쓰는 색깔 모래고요. 요거는 예, 바다를 표현할 때 진한 깊은 물을 표현할 때 쓰고요. 요거는 물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 그냥 삼생모래 주세요 하면은 3개 해서 9,000원입니다. 하나 둘 세 개. 하나에 3,000원씩 9,000원. 자, 요건 양지익기입니다. 양지익기고요. 이렇게 모판으로 돼 있습니다. 모판. 요 길이가 60cm. 요 길이가 30cm예요. 60에 30cm. 요거 22,000원인데요. 자, 다음부터는요, 이끼 값이 올라갑니다. 요번 시즌만 판매하면요, 다음 로또부터는 이끼 값이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요번까지가 22,000원 택배비 별도. 예.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요거 하나 사면은 택배비 4,000원 붙고요. 두 개 사도 택배비는 4,000원만 붙어요. 세 개 사도 택배비는 4,000원까지 붙고요. 다섯 개까지, 예. 자, 요렇게. 다섯 개까지는 택배비가 4,000원만 붙습니다. 22,000원에 4,000원 붙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 이끼 가격이, 예, 상승할 조짐이 보입니다. 예, 다음 로또부터는 올라갈 거니까요. 요번 로또까지만. 네. 이끼 가격 22,000원. 택배비 별도예요. 자, 화산석입니다. 화산석. 야, 이거 현무암이고요. 현무암, 뭐 화산석,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화산석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랜덤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쏟으면은, 자, 화산석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이라고 그래요. 화산석 중 사이즈는요. 자, 보세요. 몇 개를 꺼내볼게요. 요렇게. 손바닥 보시면 알죠? 손바닥 크기. 자, 사이즈는 요렇습니다. 요런 사이즈 들어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 들어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 들어있습니다. 예. 자, 괴석이고요.
수량은, 자, 몇 개야, 수량이 지금 이게. 대략. 키로수로 이게 15키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뭐, 12개, 13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화산석. 포인트용으로 좋고요. 예, 붙여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고요. 예, 정원에 포인트로 놔도 되고, 화분에 놔도 됩니다. 화산석 중 택배비 포함 24,000원. 자, 요거는 화산석 소죠. 소짜리 화산석이고요. 예. 자, 다 수입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소짜리 화산석. 지금 요것도 잘라보도록 할게요. 어우, 야. 요것도 15kg 들어있고요. 이렇게 쏟아보면은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손바닥, 손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죠? 예. 자, 요런 거. 여기도 요 정도만한 게 들어가 있고요. 크면은, 또 작으면 요 정도만한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을 펴보시면은, 아, 요 정도만 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요건 뭐 한 20, 30개. 예,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보통 작품을 하실 때는 요렇게, 소짜리하고 중짜리하고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 화산석 소도 마찬가지로, 예,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은요, 오셔가지고, 저 푸대로 사셔도 되지만은, 요렇게, 예, 따로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몇 개씩만 골라 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눈향나무예요. 예, 눈향나무라고도 하죠. 눈향나무 2만원짜리, 대짜리 있고요. 그리고 15,0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소품이 있고요. 대중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고 계신데요. 예, 마지막으로 용설 바위솔 스타와 용설 스타 황을 소개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용설 바이솔 스타죠. 예, 요거는 영양제, 무릎병 강화, 또, 깍지, 뭐, 기타 등등.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예, 요렇게 노란색이 붙어 있죠? 용설 스타 황은, 요건 살균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사면요. 요거 두 개를 사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게, 깍지약이에요. 깍지약 아주 전용입니다. 깍지약 전용. 요거 하나에 만 원짜리인데 요거 서비스 드립니다. 요거면요, 요거 한 통이면은 두 말, 그러니까 40리터 용이에요. 미리 타놓고 정원에 뿌려도 되고, 아니면은 반만 해서 한 말만 타놓고 뿌려도 됩니다. 예, 갈량해가지고 조금씩 섞어 써도 상관은 없고요. 요거하고 요렇게 해서 예 한꺼번에 35,000원. 영설 TV. 네, 여러분. 네, 바이솔 판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야, 날씨가 아주 이제 따끈따끈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죠? 네, 여러분들, 용설 TV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구독은요. 예, 용설이한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아래쪽에요. 구독 버튼에 구독이라고 써져 있으면요. 아직 구독을 안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용설이한테 사랑입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더욱 멋진 모습으로 또 찾아올 테니까요. 예, 용설이를 보고 싶은 분들, 또 용설인에 오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용설인에 쉬는 날이 없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용설TV의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